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 있는 수많은 게임 중에서 가장 싫어가 많은 게임이 뭔지 알고 있니? 저번에 했잖아요. 입양하세요인 거 알아요. 맞아. 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것은 싫어요가 가장 많은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임이야. 이율과 수로 따졌을 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훨씬 많은 게임이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 네.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싫어요가 가장 많은 게임의 주인공 입양하세요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어. 플레이하는 사람이 많고 유명할수록 싫어요가 많은 것도 당연하거든. 사람이 많은 만큼 이상한 사기꾼들도 많고 일단 플레이를 해봐야 싫은지 좋은지를 알지. 안 해봤는데 싫어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오늘 소개할 게임은 좋아요 1618에 싫어요가 17,000 이상, 싫어요 무려 91.4%, 10명이 있다면 9명이 싫어하는 게임이지. 바로 리사 게이밍 앤 프렌즈 행아웃 버전 10이야. 지난번 영상을 봤던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을 텐데 로블록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튜버 1위 리사 게이밍이 만든 게임이지. 크리크래프트와 대결했던 영상에서 자기가 직접 홍보했던 그 게임이야. 행아웃은 한국어로 친구들이랑 같이 논다는 뜻인데 게임에 들어가 보면 할로윈 컨셉의 맵이 하나 있고 그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플레이하는 사람도 서버를 통틀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싫어요가 이렇게 많은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